들어왔니? 어, 아직 안 왔어. 야, 그냥 오랜만에 동창들 만난다고 날 잡았어, 그냥. 아니, 또 얼마나 술을 퍼대려 이렇게 하냐. 미드를 이제 텔레비전 그만 보고 얼른 자. 어, 이것만 보고. 뭘 이것만 보고, 연주 다 돼가는데. 어, 알았어, 금방 끝난단 말이야. 아, 지 아빠 닮아하고 텔레비전을 뭐 사주를 했어, 그냥. 여보! 여보! 어? 아이고, 아이고, 불쌍! 어머, 세상에! 어머, 세상에. 여보! 아이고, 정신 차려라! 아이고, 아이고, 사장님 사랑하는 우리 장모님. 아이고, 이리 와. 어머, 이거 너 누구야? 아이고, 우리 딸, 우리 이쁜 딸 미나라. 저기 이길 만큼 마셔야지 왜 이렇게 과음을 하고 그래? 아니 다리 어때? 괜찮아? 병원에 안 가도 되겠어? 네, 괜찮습니다. 저기 저 먼저 일어나겠습니다. 아유 얘 박수방 보약 좀 단지 먹여야 되겠다. 저렇게 술을 못 이겨서 어떡하냐? 글쎄 말이야. 아 닮았다. 하게 되겠습니다. 아, 미달아 선생님한테 엄마 11시간 되고 말씀드려. 왜? 엄마 왜? 자, 오늘 엄마 우유 급식 당번이라며. 아 맞다 맞다. 근데 엄마 그거 어떻게 알았어? 지가 어제 보면 가르쳐줘 놓고. 아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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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녀오겠습니다. 엄마 신발 주문해. 신발 주문해. 너 지난주부터 신발 안 신는다며. 아 맞다 맞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. 아우 쟤 어떡하면 좋아 진짜. 아유 오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. 뭐, 수고는요 뭐 다 하는 건데요. 제 근데 우리 미달이 요즘 수업 시간에 딴짓 안 해요? 아 예, 요새는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. 아 애가 워낙 산만해서요. 선생님이 지도 좀 많이 해주세요. 예, 걱정하지 마세요. 예. 아, 아 참 저. 네? 저 미달이 아버님 다치셨다는 건 좀 괜찮으세요? 예? 아 미달이 일기를 보니까 어제 아버님께서 술을 드시고 다치셨다 그러길래. 예. 아 괜찮아요. 많이 다친 것도 아닌데요, 뭐. 다행이네요. 예. 미선아. 미선아 시장에 안 갈래? 아 엄마 혼자 갔다 와. 나 저 급식당만 갔다 오고 더위 먹었나 봐. 꼼짝 못하겠어. 알았어. 그럼 저기 보리천 열었으니까 거기 이제 먹지 말고 불이나 꺼. 어 알았어. 안녕하십니까. 미달이었구나. 어 엄마 나 배고파. 빨리 돈까스 해줘. 알았어. 가 손이나 씻어. 아 미달아 미달아. 저 이리 좀 와봐. 일기장 좀 줘봐. 왜? 줘봐. 나 도대체 일기장에다 어디 뭐라고 쓴 거야? 몰라. 생각 안 나. 어디 있어? 오늘 아빠가 술이 너무너무 많이 취해서 들어오셨다. 아빠는 엄마도 안고 할머니도 안고 날 안으려고 막 비틀거리면서 오다가 넘어져서 아프다고 막 소리를 질렀다. 시끄러워서 죽는 줄 알았다. 너 미달이 너 일기에다 이런 거 써놓으면 어떡하니? 왜? 아 일기에 네 얘기 써야지. 아빠 얘기를 왜 써놔? 뭐라고 했어? 봐봐. 얘 집에 정말 아니 별거 다 써놨네 얘가. 아 세상에. 어머 진짜? 그래 어젯밤에 이제 술 먹고 나하고 엄마 안고 막 난리치고 하여튼 별거 다 적어놨더라니까. 아니 걔네 왜 그런 거 거기다 갖다 쓴대 그래? 그러게 왜 애 앞에서 그런 지저분한 꼴을 보이고 그래? 어쩌다 한번 그런 건데 참. 아 그것뿐만이 아니야. 당신 저 방구 청소하는 건 수시로 나오고 해교회 맨날 늦어갖고 혼난 얘기. 그러자 레원이 지난번에 왔다 아빠한테 들켜가고 저 도망다니고 뛰어다니고 집안 난리나고 하여튼 별별 걸 다 적어놨더라니까. 진짜? 걔 앞에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네. 진짜는 뭐 그게 재밌어서 적었나 본데. 아니 걔 선생이 그걸 보면 우리 식구를 뭘로 생각하겠어 도대체. 엄마! 어 미들 일기 다 썼어? 응. 줘봐. 너 밀기 저 앞으로 맨날 맨날 검사 맞는 거야? 응. 아니 그래 이번에 또 뭘 쓴 거야? 어디 한번 읽어봐라. 다 같이 들어보자. 알았어. 오늘 할아버지와 아빠가 바둑 얘기를 하셨는데 할아버지가 지고도 1,000원을 안 주셨다. 아빠는 화가 나서 1,000원을 달라고 할아버지랑 막 싸우셨다. 근데 할아버지는 바쁘다며 병원으로 도망가셨다. 괜찮아. 뭘 왜 일기에다 네 얘기를 안 쓰고 왜 어른들 얘기만 자꾸 쓰는 거야? 아 저 그거 안 돼 안 돼. 지워. 예. 지워. 계속 읽어봐. 알았어. 참 그리고 오늘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다. 테란 이모가 책을 보다가 침대에서 떨어졌는데 해교 이모가 그걸 보고 막 웃다가 코에서 코가 나왔다. 정말 웃기다. 야 너 그런 거 다 적어놨어. 빨리 지워 빨리 지워. 얘 정말 웃기긴 하네. 야 이거 안 되겠다. 올라가 다시 써. 식구들 얘기 빼고 다시 써 알았지? 얼른 올라가 다시 써.
아이씨, 겨우 다 쓰는데 지우라 그러고. 아이씨, 뭐 쓰지? 여기 봐봐, 여기. 너 맨날 자꾸 이렇게 적으면은 선생님이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? 맨날 발냄새 난다고 생각하실 거 아니야? 요줄 지워. 어? 엄마는 아빠가 발냄새 난다며. 요줄 여기 치워. 얼른. 야, 그리고 너 왜 맨날 얘기만 쓰냐? 그렇게 하실 게 몇 써? 이거 화장실에서 했다까지 빨리 다 지워. 그렇죠. 그럼 다 된 건가? 어? 어. 예. 이것도 안 되겠다. 이상하다. 이것도 지워. 어디? 할머니가 떡볶이 만들어 줬다. 그 뒤로는 다 지워. 아이씨, 선생님이 쓰고 싶은 거 다 쓰랬단 말이야. 그러니까 나쁜 얘기 빼고 좋은 얘기만 쓰란 말이야. 얼른 이제 빨리 올라가서 다시 써. 얼른. 잘 지우고 깨끗하게. 아이씨, 선생님 자기 쓰고 싶은 거 쓰랬는데. 아이씨, 내 얘기 지금도. 아이씨, 뭐 쓰지? 자, 김진수. 네, 잘했어. 자, 다음에 장신혜. 잘했다. 김의찬. 의찬이도 잘했고. 박미달. 미달이 왜 어저께 일기 안 써서 냈니? 깜빡 잊어먹었니? 저 이제 일기 안 쓸 거예요. 일기를 안 쓰다니? 왜? 오늘 저녁 뭐야? 있는 국에다 굴비라는 몇 마리 굴까 그래. 근데 왜? 아니 저기 아유 갑자기 그 된장찌개에다가 호박잎 국당 가지고 흔들어서 밥 먹었으면 생각이 나는데. 아이고 한동안 보리밥 먹으러 가더니 또 보리밥 생각이나? 언니 처음에 사오지만 나가서. 그래. 네. 어디 좀 하신 분들 봐. 기다려 선생님이래. 선생님? 선생님 일 좀. 여보세요? 아 예, 안녕하세요. 예 그럼요. 근데 웬일로? 예? 아니 저 그게 아닌데. 예 아니 저희는 그냥 좀. 예 잘 알겠습니다. 예. 안녕히 계세요. 아, 왜? 미달이 또 학교 사고 쳤대? 아니 그게 아니고 미달이 지지배가 앞으로 일기를 안 쓰겠다고 그랬나 봐. 뭐? 아니 우리가 너무 간섭을 한다고 선생님한테 얘기했나 본데. 어머 걔는 왜 그런 얘기를 선생님한테 했대 그래? 아 얘는 진짜. 아우 걔 선생님 우리 식구들 다 이상하게 생각하겠다. 아유 참. 아니 얘가 진짜 아니 너무 솔직한 거 아니면 너무 바보야. 어떻게 얘가 할 말 못할 말을 구분 못해. 글쎄 말이다 얘. 걔 때문에 그냥 우리가 무슨 창피냐 식구들이다. 아이 저 할 수 없지 뭐. 저 미달이한테 우리가 저 간섭 안 할 테니까 다시 또 일기 쓰라고 그래. 아우 아빠 그러다 또 옛날처럼 얘기 저기 다 쓰면 어떡해요. 아 그럼 저 선생님이 전화해가지고서 저 애들 일기 쓰는 거 그러지 말라고 그 전화까지 했는데 그럼 어떡하란 말이야. 아 냅둬. 어? 너 오늘 일기 안 써갔다며? 아 그럼 맨날 이거 지어라 저거 지어라 그러는데 어떡했어. 알았어 알았어 앞으로 일기 검사 안 할 테니까 네 마음대로 써. 진짜? 아 그리 모르죠. 저 앞으로 뭐라 안 그러니까 네 맘대로 쓰라니까. 꼬박꼬박 그 대신 써가야 돼. 안 그러면 진짜 혼날 줄 알아 그냥. 알았어? 아 나 계속 강만 팔아 진짜. 지집애 차라리 그게 나. 타라니 봐. 괜히 끌려 들어와갖고 돈만 잃잖아. 아 괜히 했어 진짜. 아싸 홍단다. 아 엄마 언니 홍단다. 혼자 아주 좋아. 아무것도 없지. 꼬오. 진짜. 할아버지. 안도. 다들 어디 오늘 혼자 있냐? 네, 할아버지 방이에요. 어? 박경태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?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. 아 지금 뭐 어쩌라는 거야? 안 돼. 아 대낮부터 지금 아 이거 좀 뭐 하는 거야 그럼? 어? 왜 또 그래? 쳐도 된다며? 아니 그렇다고 저 대낮부터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? 낮에 치면 또 낮에 친다고 뭐라는 거? 밤에 치면 밤에 친다고 또 뭐라는 거? 어떡하라는 거야 도대체? 휴! 앉아! 아 치지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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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치지마! 어머 왜 차! 참으로 어떻게 내가 났는데! 애들이 이제 무슨 빨리 와! 아 아빠 재미로 다 치는 건데 무슨 재미는 재미야? 내가 화투 치지 말라면 치지 말지. 아 왜 차? 왜 차? 야 나 어저께 말이야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
자다가 새벽 2시 깨가지고 한잔 너무 짰어. 요즘 유난히 더운 것 같아. 아빠, 8월달인데 휴가 안 가요? 휴가는 무슨 휴가야. 때가 안 올 때인데. 아유, 저 수박 한 다리 사가지고서 찬물에다가 저 발 담그고 그걸로 끝! 아우, 그런 게 어딨어요. 맨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가고. 민혜라, 수박 먹어. 응. 네 다리 뭐 했어? 아, 일기 썼어. 일기? 일기 썼어? 오늘은 뭐 썼는데? 아까 되게 재밌었잖아. 뭐? 어? 뭐가 재밌었는데? 왜 할머니랑 엄마랑 이모들이랑 막 허트 치는데 할아버지가 와서 막 차고 그랬잖아. 아, 무슨 거야? 그래서 할머니가 막 났는데 왜 차냐고 막 그러니까 할아버지랑 막 싸우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계속 화내는데 이모는 뭐 재미를 치는데 뭐 어떠냐 그랬잖아. 근데 할아버지가 막 화내는데도 할머니는 하트 이렇게 이렇게 주워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예, 이 화터 이걸 안 되겠다. 저기 윷놀이를 바꿔. 아이고 응? 할아버지가 발로 찬다. 이거 말을 잘 놓으셨다 이렇게 써. 지워. 아 저기 말이야 이왕이면 나도 했다고 하지. 응? 아빠인데. 알았어. 그래 아빠가. 자 여러분 어저께 싸운 일기 선생님이 참 재밌게 잘 읽어봤어요. 어디? 우리 세미나. 세미나는 어저께 인형 사달라고 엄마 조르다가 혼났나봐요? 네. 그러게 아무거나 막 사달라고 엄마한테 조르고 그러면 혼나겠죠? 네. 그래. 아 그리고 우리 미다리. 미다리는 어저께 참 즐거운 일이 있었나봐요.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까요? 네! 네 그럼 잘 들어봐요. 오늘 우리 식구들은 전부 모여서 윷놀이를 했다. 맛있는 떡과 과일을 나눠 먹으며 신나게 윷놀이를 했다. 근데 할아버지가 말을 잘 놓으셔서 우리 편이 이겼다.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아빠랑 엄마랑 나는 하하하 호호호 막 웃었다.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. 우리 집처럼 화목한 가족은 없을 거야. 난 우리 가족이 참 좋다. 와!